네, 힐러리 후보가 국무장관 재직 당시 개인 이메일로 공적인 업무를 처리했다는 이른바 이메일 스캔들이 미국 대선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공격에 국무부까지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힐러리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 김우식 특파원입니다. 클린턴 전 장관이 업무에 사용한 개인 이메일 기록을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미 국무부 보고서가 나온 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클린턴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똑같은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Nothing has changed. It's the same story. Just like previous secretaries of state, I used a personal email. 클린턴은 그동안 투명하게 이메일을 공개해왔다며 선거 캠페인이나 대통령직에 영향을 미칠 이슈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주 경선 승리로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을 확보한 트럼프는 힐러리 낙마설까지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She has bad judgment. This was all bad judgment. Probably illegal. We'll have to find out what the FBI says about it. 트럼프는 클린턴이 낙마하면 샌더스와 경쟁해야 하거나 바이든 부통령이 끼어들 수 있다며 클린턴을 자극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클린턴이 아닌 샌더스에게 맞대결 토론을 제안하는 등 클린턴을 고사시키기 위한 네거티브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우식입니다.